금요 명랑극장 시즌 3. 3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유치원 학교에 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아유. 오늘은 앙 깨물어 주고 싶게 귀여운 5살 꼬마 남자인 왕부담인데 아무튼 네. 아침 유치원의 재영이와 써니 그리고 지역 표준어 자투리가 유난히 심한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써니야 써니야 안녕 안녕 써니야 안녕. 재영아 안녕. 아침 유치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같이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자라는 아침 유치원 새벽반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어휘력 키우기 수업부터 할게요. 게임을 하면 더 재밌고 우리 친구들 집중도 와. 잘하니까요. 끝말잇기를 한번 와. 해보겠습니다. 저 끝말잇기 엄청 잘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재영이가 먼저 시작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계란. 그럼 선생님 해볼게요. 라닝구? 쌤 선생님 라닝구가 뭐예요? 라닝구라고 있어. 그 위에 있는 속옷 같은 거 있거든. 아빠들이 많이 입는 거 있잖아. 라닝구. 그러면 구구단. 단디해라. 쌤 이상해. 그거 사투리 있잖아. 다시 단디해도 단디해라. 잠깐 다시 해볼게요. 이상해. 너 을라. 을라. 선생님 을라가 뭐예요? 아와 누구 같은 을라 아이가 을라. 너무 이상해요. 그것도 자투리 같아 이상해. 그래? 이상해. 아니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할게. 네? 얼굴. 얼굴. 선생님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잖아요 선생님. 다시 타조. 조가리. 쪼가리! 선생님 좀 엉덩이야. 이상해. 이상해. 그러면 그만하고 자 공부나 하자 얘들아. 그래. 동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저요. 그거 문어예요 문어. 그거 삶아서 살짝 얼린 다음에 초장 찍어 먹으면은 한 잔. 문어스키 진짜 맛있어요. 다 이유가 있네. 입맛이 남다른데 5살 아닌데 우리 재영이는 먹는 거에 바삭하네 잘했대.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선생님 저요. 그거는요 오징어예요. 우와. 문어는 발이 8개 오징어는 10개예요. 와 우리 써니 참 잘했대. 똑소리 나는 기라.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런 문어나 오징어처럼 뼈가 없는 동물 이거를 뭐라 할까요? 저 뼈 없는 그거 알아요. 그거는요 순살 동물. 순살 치킨에 있어도 동물? 아니 닭도 뼈 없는 동물 아니에요? 순살 동물? 아이다 재영아 뼈가 없는 동물은 연체 동물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돼지고기 삼형제 순살 동물. 선생님 연체 동물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퀴즈 내볼게요. 그래.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한번 내봐라. 이거는요 딱 손가락만 해요. 나 이거 알아. 손가락만 하라고. 뭐지? 뭐고? 정답은 콧구멍. 맞아. 봐봐 내 손가 내 콧구멍도 내 손가락이 딱 맞아. 좋아. 오 아파. 재영아 콧구멍에서 손가락 빼라. 에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그럼 안 돼.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짭조름한 게 중독성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내는 문제 맞출 차례. 그래 재영아 한번 내봐라. 선생님. 응? 토끼가 왜 강한 줄 아세요? 토끼. 토끼는 약한 동물인데. 아니거든요. 토끼는 엄청 세요. 왜냐면은 토끼는 깡도 있고 총도 있거든. 깡총. 우와 진짜네.
얘들아 장난 그만하고 예. 우리 동물 수업 아침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 그거 너무 쉬운데요.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맞아 맞아 아유, 죽어 죽어 죽어. 써니니까지 그러나 그럼 안 되지.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 오, 진짜.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자르면 개미 죽잖아요. 불쌍해 불쌍해. 됐다 고마 고마 동물 공부 고마하자. 이제는 예쁜 동요 배우기 시간이에요. 우와 신난다. 자 오늘 배울 동요는 아빠 힘내세요. 집에 가서 아빠 앞에서 불러주면 아빠가 으스러 좋아합니다. 얘들아 단디함 따라 불러봐라. 네. 같이 불러보자. 딩동댕 조인종 소리에 퍼뜩 문을 열었더니 억수로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억수로 반가봐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지만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 불러봐라. 자 시작. 그냥 불러보세요. 선생님 같이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버튼 문을 열었더니 억수로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억수로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지만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입니다. 셋 넷 뭔 일이 생겼어예 뭔 걱정이 있어예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어예 아빠 힘내이소 우리가 있잖아예 아빠 힘내이소 우리가 있어예 셋 넷 근데 이거 저 들어보긴 했는데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그지 채영아 뭐라고 하는 맞아 이상해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아니 아니야 이거 이상해요 선생님 이게 아니야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벌써 이래 됐나 여러분 하원 시간입니다 우리 얼라들 벌써요? 얼라들 네. 안녕 하고 가방 단지 챙기고 버텨 가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